우리 공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.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, 국민의힘 공천이 그냥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긴요.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거예요. 우리 하고 오세훈 시장 그 사무국장이 공천원금 받아도 구속됐다 왔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그 비서실장을 시켰었어요. 그 사람이 대선 때도 형정병이가 대선 때도 돈을 그렇게 긁었대요. 돈을요? 예, 긁어서 대선 자금을 썼대요. 대선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.